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맘정원 꽃자랑하려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요, 우리 의아리꽃 제가 자랑했잖아요. 클레마티스. 이게 겨울에 월동도 너무 잘 되고, 봄부터 9월까지 꽃을 피워준다 하니까, 지금부터 계속 그게 피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을 8가지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피고 이제 치료하고, 원래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모양. 너무 꽃이 크고 예뻐서 꼭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요런 이런 모양이에요. 너무 예쁘죠? 또그 옆에는 또 다른 요 뒷감에 꽃, 요렇게 꽃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말 의아리 꽃 사가지고 이처럼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옆으로 이렇게 많은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확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저는 이쪽에 오면 너무 행복해요. 이거 보고만 있어도. 그냥 나 자신이 혼자서 힐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박하가 또 이렇게 열심히 빠른 속도로 자라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거 박하차를 저기 만들었는데, 올해도 넝쿨을 길게 뻗어내려서 또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는 란타나거든요. 제가 분명히 겨울에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놓는데, 어떻게 봄이 오면서 이게 월동을 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안 믿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분명 이거 보세요. 란타나입니다. 란타나도 월동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또 제가 가능하다겠다고 다 하셔다가 또 죽이면 안 되는데, 얘는 우리가 밖에 있던 화분이라서 이게 뭐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란타나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꽃피 이렇게 맺히는 거 보니 란타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뭐 아우 낮에 보니 더 예쁜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 그리고 이거는 허브예요. 허브고 이거 너무 외목대로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로즈마리를 크게도 안 하고 동글동글하게 키우고 싶어서. 백리향도 저번에 제가 자랑했죠. 아유, 여기는 뭐 너무 이 공간은요, 저만의 정원이기도 하지만 저만의 힐링 타임, 혼자서 있기에 너무 좋은 이런 꽃밭이랍니다.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아무 잡념이 없고요, 그냥 꽃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어요. 요것도 날씨가 추운 지역이라서 남쪽에는 이거 아부틸론 이거 남쪽은 다 피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것도 작년에는 화분에다 했는데, 이번에는 노지로 그냥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쟤도 보니까 겨울에 추위에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그냥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천리향. 천리향 너무 예쁘죠? 어쩜 천리향은 항상 봐도 이렇게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있고, 삽목해놓은 두 아이도 반질반질 윤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팝콘 베고니아. 이 낮에 봐도 너무 예쁜데요, 밤에 보면은 이게 더 유난히 팝콘처럼 정말로 아주 그냥 빛나요, 이 하얀색이. 그래갖고 밤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근데 눈으로는 예쁜데 영상에는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놔뒀고요. 여기는 사랑초입니다. 사랑초가 꽃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사랑초인가 봅니다. 이거 후쿠시아인데요, 제가 작년에 키우던 거가 벌레로 다, 저는 벌레가 오면 갖다 얼른 버려버려요. 왜냐?
다른 데로 옮길까봐. 그래서 이거 겨울에, 한겨울에 제가 정말 작은, 한 10cm도 안 되는 아이를, 새끼를 사다가 겨울 동안 쭉 키워서 이만큼 키웠어요. 아주 조심조심 해갖고, 요런데, 요런 거는 이거 제가 삽목해서, 여기에서 잘라서 삽목해놓은 애들인데, 그 쪼꼬미 하나가 이렇게 번지면서 이게 꽃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 보니 빨리 꽃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너무 날마다 와서 괴롭히는 걸까요?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쪽에는 한 번도 차광막을 해주지 않은 애들이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잎꽂이 애들만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와, 그냥 비 맞고 혼자 이렇게들 크니까 급속도로 크네요. 너무 귀여워. 아유, 이거는 꽃 피는 염자랍니다. 비댄스. 투톤 비댄스, 그냥 노랑 비댄스. 자랑할 만하죠? 우리 집 다육이들은 이렇게 있어요. 연봉 이거 2,500원 주고 하나 사다가 하나만 저렇게 키우니까 유난히 탐스럽고 너무 이쁘게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습게 생겼어도 1년을 컸답니다. 1년을 크니까 엄청 단단해졌어요. 이 아이하고 이런 애들은 인제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집에 있으면 아무리 잘 햇볕이 든다 해도 노지 아니면 이렇게 물이 빠뜨라고요. 근데 요 갖다 놓으니까 며칠 만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집에서 오는 애들은 그 파란 게 벌써 표시가 확 나요. 여기로 가면 이렇게 흑사금, 멀로. 제가 한낮은 너무 뜨거울까봐 조금 덮어놓고 한낮 지나면 와서 베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사수하는 노가대는 맞습니다. 노가다. 근데 예쁘니까 하는 거죠. 드디어 야가 꽃을 폈네요. 성성한. 어쩜 이렇게, 와, 화관을 쓴 것처럼 요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네요. 여기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내가 너무 뭐 조바심 내고 기다리는 건 아닌가 몰라. 얘도 꽃 피는 애고, 얘도 꽃 피는 애고, 다 여기 선인장 꽃 피는 애들이라서,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이상하게 저한테 안 돼요. 몇 번을 사갖고 몇 번을 죽였는데, 요번엔 한번 꼭 성공해 보려고 하나 들인 애예요. 너무 예쁘죠? 이 장미화분, 이 화분을 제가 우암도의 화분이잖아요. 제가 장미 이게 꽂혀가지고 너무 이뻐서 제가 우암도의 사장님께, 그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장미 화분만 어떤 거 몇 가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했더니,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번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번만 그렇게 해서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장미로 다 샀는데요. 근데 또한번안 하면 안 됩니까? 장미에 빠졌어요. 저 장미 화분이 너무 예뻐요. 화분도 왜 이렇게 그냥 심으면 되는 거지, 왜 화분을 자꾸 바꾸나 그랬더니, 화분도 자기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자꾸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행 따라 가는 것도 아닌데, 새삼 또그 장미 화분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분갈이는 못했어요. 아직도 분갈이 못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겨울 지나고. 근데 해야 되는데, 어쩌다 내키면 하나씩 하고 있다입니다. 약간 꼴랑꼴랑 좀 내가 봤을 때 애처로운 애들 위주로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게을러가지고 두고두고 천천히 멀쩡하면 안 하고도 지나가고, 이제 조금 그런 마음의 비움을 좀 주기로 했어요. 그래야지 이 다육 생활도 오래 할수 있고, 식물 키우는 것도 오래 할수 있겠죠? 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 속에는 또 이 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꼴랑꼴랑 생명이 이태로운 애들이 여기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짱짱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요 기둥에도 요런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조금 연약했던 애들. 아우, 마리맘은 왜 이렇게 엎질르는 걸 잘하는지. 저쪽에도 아직 해보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싶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 가림을 해놨습니다. 올해는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를 여기저기에서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올해는 상추도 화초처럼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집에도 상추가 있고. 아우, 여기 이거가 이름이 금자 아니 나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이거 나눔 받은 건데 너무 예쁘죠? 볼수록 예뻐요. 탐스럽고. 근데 지금만 까먹었어요. 평상시 다한 번도 안 까먹었는데 오늘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 친구 꽃은 내 친구니까요. 너무 예쁘죠? 근데 그런 종류의 카랑코에 같은 그런 종류인데 제가 겨울에 얘기했죠? 꽃이 너무 예뻐서 정말 조금이 사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확실히 분에 있는 것보다 이런 노지에 나와서 큰 화분에 있는 애들이 영양분도 좋고 뿌리 활착이 좋아서 그런지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미니 장미 제가 2개 사다가 처음에 사왔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미니 찔레 장미가 이렇게 펑펑 성장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거 2개 정말 조그만 포트에 있는 애들 2개 사다가 여기다 딱 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꽃이 피면 얼른 또 꽃대 빨리 잘라주고 여 밑에가 이렇게 휑하니 보이는 이유는요. 곁가지를 다 뺐습니다. 미리미리 곁가지를 다 쳤더니 위로 올라가면서 저런 저기 뭐야 여기까지 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장미들이 또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전부 지금 맺혀 있는 상태랍니다. 여기는 뭐를 해서 이 타고 넘어가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뭘 만들어서 철망 같은 걸 해가지고 쭉 타고 올라가게. 아이고 깜짝이야, 나보다 키가 언제 더 컸니 너는? 이건 백합입니다. 백합 두 개가 어머나, 아, 왜 진드기가 생긴 거야? 또 약제야 되네. 화분에 키우니까 작년에 그렇게 더럽게 안 크더니, 아유, 여기에 그 대형 화분에 딱 키우니까, 와,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키가 커버렸네. 그리고 꽃이 맺혔네요. 아, 진짜 펜지 보세요, 펜지. 이건 펜지 지금 몇 달째 이렇게 이쁘고. 포베나 보세요. 안 이쁜 게 어딨나. 국화 하나씩 잘라다 지금 저기에다가 이렇게 쿡쿡 쫓아놨는데, 화분보다는 역시, 큰 밭이 좋은가 봅니다. 지금 이런 애들은 막, 지금 저렇게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때마다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옮겨 심어요. 요것도 지금 씨앗 받아, 나눔 받아서 심어 놓은 건데 굉장히 많이 났는데 정확하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고 제가 있습니다. 여기 또 상추하초, 상추하초. 올해도 블루베리가 저에게 조금 맛을 보여줄는지 안 보여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를 잘못 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싱싱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들이 뭘까요? 무슨 그게 튜율립인가요? 튜율립? 아닌데? 이름이 뭐지? 아, 카라. 노란 카라거든요, 이게. 카라인데, 이거 보세요. 저 구근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작년에 그냥 마른 상태로 흙에다 그냥 집어 넣어놨어요. 그냥 넣어놓고, 상토만 들어간 화분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덮어놨다가, 봄이 되면서 밖으로 꺼냈거든요. 꺼내니까 이제 혼자 비도 맞고 이러더니 이렇게 보세요. 싹이 그 카라 하나 두 개인가 해서 너무 많은 막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작년보다 많이 번식해진 것 같은 느낌? 그 노란색 꽃인데 얼마나 이쁘게 피어줄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또, 이 꽃친구랍니다. 여기도 다시 지금 씨앗으로 뿌려놓은 건데, 엄청나게 이렇게 크는 이 아들은 이게 자촌지 하촌인지 잡촌지 하촌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여러 개 나는 것 보니까 하촌인 것 같은데 꽃이 피어봐야지 무슨 꽃인지 알것 같아서 일단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이런 데서도 막 씨앗 발아가 엄청 돼가지고 요쪽엔 요 판은 이 삼목판은 삼목판이 아니고 요큰 밭대기는 전부 소다맘이 주신 그런 애들이 다 이쪽에 심어져 있어요. 뿌려져 있어요. 봉숭아 보세요. 이것도 그 겹봉숭아라고 엄청 예쁘다는 건데 아주 그것도 너무 실하게 잘 크고 있고요. 붕꽃일까요? 이게 붕꽃? 나무가? 꽃 피면 자동으로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징그럽게 제가 작년에 날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이게 뭐냐면 있어요. 엄청나게 크면서 공작처럼 아주 화려한 색을 내는 그게 색비름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색비름 씨앗을 어떻게 봤나 하고 그냥 그 꽃이 피고 난그 귀퉁이에 그거를 하나를 제가 그냥 이렇게 훑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려놨었나 봐요, 이쪽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이거 밭대기로 이렇게 변해 있길래 제가 어제 많이 솎아냈어요. 아직도 엄청나게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서 이런 데 지금 심어놨어요. 여기에 자리 잡히면 저기 우리 여기 가까운 지인들 주택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주택 옆에 쭉 심어놓으면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화려한 그런 꽃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여름같이 날이 더우네요. 날이 덥고 저쪽에 산 쪽은 완전히 무슨 황사하고 그 뭐죠? 산에서 오는 거 생각이 맨날 안 나요. 그거랑 섞어졌나 봐요. 뿌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다행히 이러고 있는데 그 물로 다 얼굴 씻겨놓고 다육이 씻겨놓고 갔다가 한 이틀 있다 오면은 또다시 송아가루인가? 그거가 완전 덮어가지고 얼굴이 또 지저분해 있고 맨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어쩌겠어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마리맘 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있고요. 올해는 제가 바삐 서들지 않아도 또잘 크고 있다라는 거, 뭐 철이 돼서 무조건 분갈이를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그냥 좀 느릿느릿 가자, 뭐 어떨라고 해서 그냥 분갈이 안 하고도 있는데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네요. 여러분, 한 주의 반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항상 건강하시고, 더위에 이제 몸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